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100분이 넘으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분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K의 얼굴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헤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 라방 오랜만. 여러분 저 꽃 받았어요 오늘. 꽃을 받았습니다. 라방 진짜 오랜만이다. 그쵸? 라방 너무 오랜만이에요. 다들 저녁 먹었어요? 가와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와타시와 케이 데스. 고왕 타베마시타카. 꽃이 꽃을 받았네요. 그러네요. 아이타이 케이짱. 와타시모 모토모토 아이타이 데스. 다들 밥 먹었어요? 저는 맛있는 고기를 먹고 왔습니다. 옷에 고기 냄새가 너무 많이 배가지고 그래서 지금 옷을 좀 갈아입었어요. 와, 옷에 지금 머리에도 고기 냄새가 너무 많이 배가지고. 안녕하세요. 인스타 라방 진짜 오랜만이에요. 그쵸? 요즘 아티스타 게임 하면서 엠넷 플러스 앱으로 라이브를 하다 보니까 진짜 라방 너무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삼겹살이랑 목살 먹고 왔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요. 이따 운동 좀 가려고요. 소화 좀 시키고. 너무 많이 먹었어요. 러블리스 K? Yes, I'm 러블리스 K. K다. K입니다. 지금 아주 얼굴이 반들반들합니다. 고기를 먹어가지고요. 입술도 반딱반딱해졌어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요즘 프로 끝나고 못한 회식들을 계속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3일 연속 회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볼살이 차오르고 있습니다. 열심히 회식을 못 만났던 사람들도 다 만나고 연말은 아마 저는 달릴 예정입니다. 연말 동안 정말 친구들도 만나고 그리고 우리 아티스타 게임 하면서 너무 많이 친해졌거든요. 그래서 같이 놀이동산도 가기로 했어요. 배불러요. 배불러서 조금 소화, 여러분들 좀 얘기 나누면서 소화 좀 시키고 운동 갔다 오려고. 지금도 뾰족해요? 그래요? 좀 동그래졌는데. 류피디님. 그 아티스타 게임 하면서 사실 좀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었는데 이제 끝난 지 이제 진짜 한 이틀 전인가요? 얼마 안 됐다. 월요일 날 끝났죠. 네. 끝나자마자 바로 회식을 지금 연속 2일째? 아, 3일째? 네, 하고 있는데 어우. 아주 인싸가 되었습니다. 술을 안 먹으니까 이게 연속 가능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항상 맨정신으로 회식을 즐기고 있어서 진짜 그때 아티스타 게임 끝나고 다 같이 제작분들이랑 이제 아티스트분들이랑 같이 회식을 했었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날 저 진짜 새벽 4시까지 끝까지 있었어요. 아니 2차 가신 분들도 있긴 했는데 전 1차 끝까지. 그리고 상엽 선배님도 끝까지 1차 끝까지 계셨거든요. 진짜 테이블 다 하나하나 인사하러 다니시고 성격이 너무 좋으시고 그리고 저 바다 선배님께서 제 테이블로 오셔서 진짜 좋은 얘기 또 많이 해주시고 저 바다 언니 번호 땄어요. 여러분 저 번호 땄어요. 저 바다 언니 번호 있어요. 아 진짜 저 바다 선배님 언니라고 해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언니라고 하겠습니다. 바다 언니가 진짜 정말 친언니처럼 저를 너무 예쁘게 챙겨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사랑해요. 오늘 감기 걸렸는데 케이짱 얼굴 보면 낫겠다. 감기 걸렸어요? 감기 조심. 키오치케떼. 키오치케떼? 응.
맞나? 조심해요 키오치키 때 맞나? 네 이제 언니 바다가 언니라고 불러도 된다고 언니라고 할 거예요 이제 저 진짜 바다 언니 너무 좋아요 진짜 제일 정말 그 찐으로 조언을 해주신 분은 정말 손가락 안에 꼽히는 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네, 이쁘면 다 언니지 맞아요 트러블 메이커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트러블메이커 진짜 그 형빈이라는 친구가 다 편곡도 다 하고 되게 많은 도움을 줘가지고 되게 재밌게 준비했어요 엑스칼리버 넘버 듣고 있었어요? 저 마지막 그 파이널 무대하기 전에 목 풀려고 그가 지금 여기 있다면 불렀었는데 오랜만에 저도 엑스칼리버 넘버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무대하기 전에 혼자서 내 앞에 있다 혼자 그가 지금 여기 있다면 불렀어 대기실에서 불렀는데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노래인지 그때 앞에 딱 혜진 언니가 없었어서 그래서 제가 열심히 부르는데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았어 아 저 지금 아바라 마시고 있어요 아바라 집 앞에 카페인데 여기 되게 진하고 맛있더라고요 바닐라 빈나트 바다 언니 들어왔어. 바다짱. 저 바다 언니랑도 친해졌다고 여러분. 언니랑 회식 때 같이 얘기 많이 못 해가지고 사적으로 만나고 싶어요 언니. 저랑 데이트 해주세요. 라방 자주 해주세요. 네 자주. 이제는 좀 저 시간이가 많아졌거든요. 저 연말에는 아주 시간이가 많아져서 못 다한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운동도 다시 또 열심히 좀 하고 파이널 준비하면서 사실 또 운동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저 짱구 목소리 됐어요? 근데 저 사실 좀 목이 좀 갔어요 왜냐면 제가 회식 때마다 소리를 너무 많이 질러가지고 회식 때마다 진짜 소리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질러가지고 목이 좀 갔어요 그날 바다 언니가 노래도 하셔가지고 그 SS 달리기 노래 불러주셔서 같이 막 노래해가지고 목이 좀 쉬었었어요 오늘 메이크업 예뻐요? 진짜요? 오늘 내가 한 건데 메이크업 진짜요? 예뻐요? 오늘 제가 했어요 오늘 진짜 연하게 했는데 네 지금 목이 좀 쉬었어요 소리 맨날 질러가지고 아 저는 왜 회식하면 이렇게 신이 나가지고요 업돼요 엄청 술을 먹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가 좋아져가지고 소리란 소리를 오늘은 오랜만에 쿠키런 우리 크루분들 만나가지고 같이 맛있는 거 먹었어요. 사실 아티스타 게임도 쿠키런에서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되게 장소 제공을 많이 해주셨어가지고 아티스타 게임 좋았어요. 진짜 고마워요. 저도 진짜 힘들지만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웬즈데이요? 넷플릭스 드라마? 아니요 못 봤어요 재밌나요? 저 요새 영화도 못 봤어가지고 많이 영화도 막 밀린 영화도 보고 최근에 그것도 봤어요 올빼미 너무 재밌더라고요 성철 오빠가 꼭 보라고 저한테 신신당부를 해서가지고 제가 봤는데 왜 보라고 한지 알겠더라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심장이 막 쫄깃쫄깃 은근 무섭더라고요 영화가 그래서 안 무서울 줄 알고 봤다가 이렇게 무서울 줄이야 하면서 재밌게 봤어요 근데 네 유준열 선배님도 나오고 유해진 선배님 나오는데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요새 영화들도 좀 보고 있고 사실 넷플릭스 아이디를 빌려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또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거 봤어요. 어제는 그거 제목 소년 시절의 너 그것도 봤는데 그것도 되게 재밌게 봤고 요새 좀 영화들 추천받아서 보고 있어요. 대표님이 추천해주신 영화인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요즘은 공포 영화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요새는 좀 로맨스 영화 좋아해가지고 로맨스 영화 많이 보고 있어요. 오늘도 영화 보고 자야겠어요. 오늘은 뭘 볼까?
동감 못 봤어요. 독감 걸렸어요? 맞아, 요새 독감 유행이에요, 여러분. 진짜 감기 조심하세요. 날씨 너무 춥더라고요. 오늘도 진짜 저 밖에 나갔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지연 언니, 민주야 안녕이라 해주세요. 민주야 안녕. 어머, 무대 못 봐서 보고 있었는데 이거 진짜 케이님 맞나요? 어, 에? 이거? 이거 케이님은 어떤 거? 케이도 조심해. 네. 저는 감기는 안 걸렸습니다. 그냥 지금 목이 좀 쉬었어요. 그래서 감기 걸렸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저 지금 목이 그냥 쉰 거예요. 요새 소리 많이 질러가지고. 요새 진짜 소리를 좀 많이 질렀어요. 누나 음색이 제 이상형 음색이에요. 어, 정말요? 얼굴은 이상형 아닌가요? 어, 네. 목소리라도 이상형이면 좋죠. 요새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독감도 유행이고 코로나도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해요. 지연 누나 진수야 안녕해요. 진수야 안녕. 내일도 눈 온대요, 여러분. 그래서 눈길 조심하셔야 돼요. 눈이 오면 저는 좋은데 이게 길이 위험하니까. 눈은 이렇게 밖에서 그 안에서 그냥 밖을 바라보면 예쁜데 이게 막상 나가면은 위험하니까. 올해 진짜 많이 활동하셨는데 목 괜찮으신지? 어, 목은 괜찮아요. 그냥 목이 지금 쉰 것뿐이라. 그래도 중간중간에 이거 프로그램 준비하면서 계속 제가 그래도 이비인후과 제가 가는 곳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원장님한테 항상 가서 제가 진료도 받고 수액도 맞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프로그램 하는 동안은 목이 항상 그래도 좋은 컨디션으로 무대를 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원장님께서 엄청 신경 많이 써주셔가지고. 지연아 보고 싶었다. 나도요. 웃을 일이 많이 없는데 K 보고 웃는다. 저 보고 웃으세요. K 목은 국보라 진짜 상하면 안 돼. 저도 이 목 관리하는 것도 저는 이것도 하나의 뭐 하나의 임무? 이게 프로라면 목 관리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항상 목, 저도 이제 목이 안 좋았을 때가 많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이제 무대를 할 때 되게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하고 싶은 이 노래가 있는데, 내가 들려주고 싶은 목소리가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걸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목이 조금 갈 것 같은 느낌이 좀 아프기 시작하면 바로 병원에 가는 것 같아요. 최상의 컨디션으로 무대를 보여주는 것도 저는 이게 관객분들에 대한 팬분들에 대한 저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네, 목 관리도 실력이죠. 그래서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분간은 좀 목 쓸 일이 없어서 그래서 좀 소리를 많이 질렀어요. 제가 원래는 이제 중요한 무대들이 있거나 하면은 제가 평소에도 목소리를 되게 낮게 얘기하고 소리를 거의 안 지르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오늘은 질러도 되겠다. 그래서 회식하는 동안은 정말 업텐션으로 네,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래서 좀 목이 바로 쉬더라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바로 쉬더라고요. 꿀물, 오, 꿀물 먹을게요. 모든 게 완벽한 케이, 오, 감사합니다. 맛있군. 버스 정류장 한 소절. 혼자 버스 정류장에서 함께 걸었던 그 거리를 기억해줘요. 가사 잘 몰라요. 언니 스킨케어 루틴? 저요? 저는 저 피부과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다 쓰고 있는데
저는 사실 제가 뷰티를 잘 못해서 제가 좀 뷰알못이라 저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거를 추천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홈케어를 잘 못해서 그래서 저는 진짜 꼬박꼬박 피부과 갑니다. 바빠도 피부과는 꼭 가요. 진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뾰루지 하나만 나도 꼭 피부과 가서 압출하고. 저는 피부과 꼭 갑니다. 저는 스킨, 에센스, 수분크림, 아이크림 딱 이렇게만 발라요. 아티스탁도 끝났는데 요즘 취미생활이요? 요즘 취미생활은 바로 회식! 요즘 취미생활은 회식입니다. 저는 요즘 회식을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회식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젠 좀 운동도 좀 하고 그러려고요. 운동을 요새 많이 못 봐서. 언니 올빼미 보셨나요? 올빼미 여러분 꼭 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무슨 영화를 볼까? 제가 오랜만에 진짜 영화관을 갔거든요. 와, 영화관에서 보니까 확실히 사운드가 달라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다음에 또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혼영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혼영. 혼영 되게 재밌다고 해서 한번 저도 혼영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아티스트 게임하면서 너무 친한 사람 너무 많아요. 진짜. 키코랑도 이제 조만간 밥 먹기로 했어요. 키코가 밥 사준다고. 밥 사주면 언니인데 키코 언니가 밥 사준대요. 어 맞아, 나 영웅도 개봉하면 보러 가려고. 21일 개봉이라고 제가 아까 전에 라디오에서 들었거든요. 봐야지. 영웅도 봐야지. 아, 아바드림 깜짝 놀라셨죠? 그거 촬영한 지가 좀 오래되긴 했는데 그 여름에 촬영을 했는데 이제 방영이 좀 이제 늦게 돼가지고 저도 그거를 계속 비밀로 하고 있느라 좀 힘들었어요.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숨기고 있었는데 드디어 방영을 했더라고요. 언니 길 가다가 인사 만나면 인사해도 되나요? 어, 네, 인사해주세요. 동보이 맞습니다. 밥 사주는 사람 언니 배우신 분 맞아요. 그 소고기 사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 좋은 사람. 그냥 사람 아니고 좋은 사람. 소고기는 좋은 사람. 만나서 반갑습니다요. 저도 반갑습니다요. 맞아요. 그때 안무 연습 제가 예전에 그 브이로그에 있었잖아요. 안무 연습한다고. 그게 바로 아바드림 연습이었어요. 그때 맞아. 데스노트 같이 할 때 프로그램도 했었는데 진짜 정신없이 준비했었던. 근데 현승 선배님께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되게 재밌게 촬영했었어요. 그리고 아바타를 그 몸에다 센서를 다 달고 모션 캡처라는 걸 하거든요. 오, 그거 되게 새롭더라고요. 제가 살면서 처음 해본 살짝 진짜로 그 아바타 영화를 찍는 기분이어가지고 뭔가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어요. 어, 좀 힘들긴 했습니다. 그게 그 센서가 춤추다 보면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게 끊어서 갈 수가 없어요.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떨어지면 다시 처음부터 춤추고 다시 처음부터 하고 그 조금 힘들었는데 근데 되게 이런 경험 언제 해보겠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촬영했었어요. K 진짜 22년 열심히 살았다. 그러게요. 저 올해 진짜 알차게 보낸 것 같아요. 내년에 또 어떤 재밌는 일이 생길까 되게 기대돼요. 실제로도 그렇게 찍는 거 맞아요. 아, 그렇구나. 드라마, 뮤지컬에 이어 영화까지. 영화까지 진출하고 싶네요. 네, 저도 기회만 된다면. 언니 내년에도 많이 볼 수 있겠죠? 그럼요. 내년엔 더 많이 볼 수 있게 제가 해야죠. 저는 멈추지 않습니다. 신곡 앨범 기대할게요. 네. 열심히 좋은 앨범으로 들고 나오겠습니다. K 성우하면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어, 저도 한번 더빙 해보고 싶어요. 저 그 애니메이션 더빙 해보는 거 제 소원이에요. 재밌을 것 같아. 저 막 나레이션 이런 거 하는 거 되게 재밌어 해서. 화이팅 하세요. 감사해요.
목소리가 좀 이상하네. 언니 밥 먹었어? 저 삼겹살이랑 목살, 비빔밥, 비빔면, 라면 엄청 많이 먹었어요. 요즘 진짜 회식을 연달아 하다 보니까 어우 못 먹었던 음식 다 먹은 것 같아요. 당분간은 고기를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리라쿠마 더 리라쿠마 더빙 괜찮은데. 언니 작사는 계속 할 거예요? 저는 좀 욕심이 생긴 것 같아요. 재밌어요. 작사 그리고 작곡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해보고 싶어요. 이게 뭔가 제가 이제 노래에 더 진심이 되다 보니까 제 이야기를 더 담다 보니까 노래할 때도 감정이입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파이널 곡도 이제 제가 작사를 참여를 했어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솔직히 되게 많이 울컥했어요. 근데 저는 무대 위에서 울고 싶진 않았어서 그래서 되게 좀 꾹꾹 눌러서 노래 불렀던 것 같아요. 좀 눈물이 차올랐는데 울고 싶지 않 마지막만큼 울고 싶지 않아서 되게 멋있게 불러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이 났지만 참아냈습니다. 샤이너 라이트 많이 사랑해주세요. 노래가 정말 좋거든요. 원래 이제 연생 때부터 보컬 선생님이셨던 용수 선생님이 이제는 대표님이 되셔서 저희 파이널 곡을 주셨어요. 전 처음에 몰랐어요. 이제 데모 곡들을 이제 대표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저희 이제 팝뮤직 대표님께서 이제 거기서 딱 이 곡이 되게 파이널 때 부르면 너무 좋겠다 해서 대표님 저 이 곡으로 할래요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보컬 트레이너였던 신용수 쌤이 쓰신 곡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오랜만에 재회를 했습니다. 진짜 못 봤었거든요. 근데 진짜 오랜만에 봤어요. 근데 제 주변에 대표님이 많네요. 그러게요. Shine a light. 부서진 날개를 펼쳐 더 높이. 무대 순서는 누가 정한 건 아니고 저희 사다리 타기 해가지고 복불복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주가 순위가 1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이제 그 캐릭터들이 있었거든요. 1, 2, 3, 4, 몇 번? 5번까지. 아, 7, 아, 7번까지. 그래서 거기서 그냥 제일 귀여운 토끼를 골랐는데 제가 마지막 순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해. 내가 마지막이 파이널의 마지막 순서라니. 그래서 처음에 좀 부담감이 엄청 컸어요. 진짜 대미를 장식하는 순서이기 때문에 부담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도 되게 좋았어요. 뭔가 제가 마지막 끝을 마무리하는 기분이라서 그래서 기분은 또 좋았어요. 마지막이지만 진짜 그럼 제대로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려야겠다. 네, 사다리 타기. 그 제가 딱 7번이 걸려서 럭키 7. 사다리 K. 그래서 제가 마지막이 됐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내가 마지막이라고?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대기하는 동안 와 너무 긴장되는 거예요. 이제 앞 사람들의 무대를 제가 다 보잖아요. 다 너무 잘하니까 와 너무 좀 진짜 긴장 많이 했어요. 근데 좀 힘이 됐던 거는 저희 그날 엄마 아빠 언니가 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 심지어 되게 앞에 있어가지고 바로 보였어요. 무대 밑에서 보면은. 그래서 좀 떨렸지만 좀 힘이 많이 났어요. 우리 가족이 보고 있으니까. 저는 가족분들이 와주시면 무대가 더 재밌거든요. 그리고 더 덜 떨린다 해야 되나? 몇 시지? 파이널 너무 예쁘고 노래도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파이널 무대 아이디어도 무대 이제 전체적인 아이디어도 제가 냈거든요. 제가 하고 싶었던 무대 연출이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탑10 녹한 날 플레이어분들의 그 손글씨를 제가 직접 다 받아가지고 키코랑 지구는 아이디어를 쓰는
그 스캔으로 떠서 보내주고. 제가 그 마지막 무대만큼은 좀 혼자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무대를 혼자 하지만 뭔가 같이 무대를 하고 있는 느낌을 되게 주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그래 손글씨를 받아서 무대에 띄우자. 제가 마지막 무대 컨셉이 저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플레이어분들에게도 꿈에 대한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무대에 띄웠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개도 다시 한번 날아오르고 싶은 저의 이 포부를 담아서 마지막에 날개를 좀 달아달라고 제가 제작진분들께 이제 미팅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날개가 좀 컸으면 좋겠다 많이. 너무 예쁘게 날개를 또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피디님께서 이제 회식날 말해주셨는데 날개 이제 리허설 때 보고 더 크게 만들어주셨다고. 더 키워, 더 날개 더 키워 이렇게 해주셨다고. 너무 예쁜 무대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되게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그래서 무대를 더 저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날개 엄청 컸죠? 세미파이널 무대도 너무 예뻤죠? 그쵸? 저는 그때 진짜 모든 거를 다 무대 소품에 아예 그냥 몰빵을 했거든요, 진짜. 그 세미파이널 무대는 정말 저의 개인적인 하고 싶었던 컨셉이었어서 그래서 노래가 되게 잔잔하기 때문에 무대를 채울 수 있는 게 소품이었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무대 소품에 다 올인을 해야겠다. 그 제가 사실 달빛천사라는 애니메이션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그 달빛천사의 컨셉을 좀 오마주하긴 했는데 제가 정말 달빛천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이제 무대 연출을 이렇게 해서 하고 싶어요라 이제 레퍼런스를 이제 제작진분들께 드리면 이제 그거를 실현시켜 주시는 게 바로 제작진분들이었거든요. 저의 아이디어를 정말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이제 연출을 처음 해보다 보니까 이제 레퍼런스를 보낼 때 자세히를 못 보고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보내면은 그걸 구체적으로 구체화 만들어주시니까 너무 감사했죠. 네, 저 달빛천사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노래 원래 인트로에 원래는 오르골 소리가 없었는데 제가 이제 넣어달라고 말씀을 작곡가님께 드렸는데 바로 다음날 바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좀 곡 분위기를 좀 더 겨울 느낌 나게 그리고 좀 더 신비스럽고 오르골 소리가 넣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마음에 들게 바로 만들어주셔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준비하면서 이 아티스타 게임을 통해서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진짜 저는 그걸로 진짜 제일 만족하는 것 같아요. 좋은 인연들을 만든 게 진짜 선물 같은 프로그램이에요, 저한테. 그래서 이런 비하인드를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었는데 오늘을 통해서 이렇게 아티스타 게임 이 비하인드를 조금씩 풀네요. 일본에서 K짱 무대를 잘 봤어요. 진짜 감동받았어요.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일본 너무 가고 싶어요. 네, 오르골은 메비우스. 제가 세미파이널이랑 지금 파이널 지금 얘기를 같이 하다 보니까 헷갈렸나. 아티스트 김케이의 멋진 성장을 같이 볼 수 있었어. 저도 진짜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제가 와 작사도 또 한 번 더 하게 되고 이런 무대 연출도 해보게 되고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이제 아티스트 분들의 무대를 보면서 되게 많이 배우고 그리고 같이 이제 팀전도 하다 보니까 같이 연습도 하고 정말 같이 붙어있는 시간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음악적인 얘기도 많이 하면서 되게 많이 배웠어요. 다들 마인드가 너무 멋있는 친구들이라서 그래서 저도 되게 멘탈적으로도 많이 더 단단해진 계기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들 너무 에너지도 좋고 그리고 노래에 대한 게 너무 진심인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노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졌던 것 같아요.
트러블메이커 때 피아노 연주 인상 깊었어요. 그 아이디어는 제가 그 말할 수 없는 비밀이란 영화를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좀 넣었는데 제가 형민이랑 이제 같이 막 얘기를 하다가 어! 버나드박 오빠! 하이! 버나드박! 제가 이제 형빈이랑 편곡 얘기를 하다가 이제 무대 얘기가 나오다가 피아노를 같이 쳐보는 게 어떨까 이제 내가 말을 했는데 어? 괜찮은 것 같아 하면서 그 영화 한 장면 중에 그 말할 수 없는 비밀 한 장면 중에 같이 치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남자 주인공분이 이제 여자분이랑 같이 치다가 손을 같이 겹치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너무 연출해보고 싶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비슷한 연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버빵님 오랜만입니다. 아니죠, 우리 이틀 전에도 봤구나 회식 때. 진짜 버하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K 아직도 좋아해요. 앞으로도 좋아해주세요. 진짜 아티스타 게임 너무 재밌었어요. 네, 저의 로망들을 하나씩 다 실현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영화나 이런 드라마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장면들을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저한테 이제 인상 깊었던 장면들을 한 번쯤은 이렇게 해보고 싶은 그런 로망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로망들을 좀 실현했습니다. 생일이에요 이제? 생일 축하해요. K하이는 그럼 케아예요? 네, 케아. 그 K바이는 케바입니다. 언니 앞으로도 로망 보여주세요. 제 로망은요 너무 많기 때문에 제 지금 머릿속에 저의 로망이 정말 많거든요. 그거 다 실현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안녕하세요. 보아 노래 한 소절이요? 근데 제가 지금 목이 좀 쉬어가지고 예쁜 목소리로는 못 부르지만 보아 선배님의 온리원, 제 온리원 되게 좋아하거든요. You're the only one. 내가 사랑했던 것만큼 You're the only one. 아프고 아프지만 바보 같지만 goodbye. 다시 널 못 본다 해도 You're the only one. Only one. 예, 여기까지. 좀 목소리가 잘 안 나오긴 하네요. K 최고 최고. 제 로망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언제나 케이 누나예요. 와 감사합니다. 진짜 짱. 여러분들의 올리원이 되겠습니다. 신 목소리가 유니크하다고요? 아니에요. 지금 목소리가 너무 안 예뻐요. 천사 해봤으니까 다음에는 선녀요. 선녀. 케이 누나 이 집은 아이돌 노래로 돌아오시나요? 아이돌 노래? 아이돌 노래가 뭐죠? 와 목소리 매우 달달해서 귀 녹을 것 같아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와 배가 너무 부르네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호러킨이요? 근데 저 공포도 좋아해요. 그런 공포 컨셉도 좋아합니다. 그걸 뭐라 하지? 그런 컨셉 이름이 있지 않아요? 그런 무서운 거? 그런 것도 좋아요. 밤하늘의 별. 밤하늘의 별 좋아하죠. 밤하늘의 별을 따서 너에게 줄래. 나나나나나나나. 가사 모르겠다. 소중하니까. 내일 뭐 할 거예요? 내일이요? 비밀이에요. 안 알려줌. 내일 뭐 할지는 안 알려줌. 잘 믿죠. 호러 컨셉이란, 그 말 말고 그런 말이, 호러 말고 또 있지 않아요? 기억이 안 나네. 내일은 뭐 하지? 내일 뭐 안 하나? 네, 나 내일 뭐 하지? 고어? 아닌데? 이런 컨셉 이름 있지 않아요? 언니, I don't understand Korea. 제가 영어 공부 더 열심히 할게요. 제가 영어 공부부터 해서 영어로도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일도 회식하는 거 아니야?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고딕? 그로테스크? 그로테스크? 어, 그건 것 같기도 한데. 어, 맞는 것 같은데, 그로테스크. 어, 내일 진짜 춥대요. 내일은 진짜 따뜻하게 입어야 돼요. 언니, 지금도 ENFJ예요? 어, 맞는데, 근데 저 좀, 어, 좀, 좀 J일 때도 있고 P일 때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엄청 계획형인데, 또 막상, 이렇게 일상생활 할 땐 좀 되게 즉흥적이어가지고, 요새는 약속도 그렇고, 막 즉흥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할 때만큼은 완전 계획형이에요. 진짜 계획형. 모든 걸 다, 머릿속으로 다 플랜을 짜놓는데. 근데 이제 그때 회식하면서 바다 언니가 말해줬던 게, 플랜을 짜는 것도 좋지만, 지금 한번 K가 앞으로 그냥, 정말, 그, 너무 계획적으로보다는 한 번은 정말 흐트러진 모습도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되게 갖추어진? 정말 이렇게 딱 이렇게 완성된 느낌을 많이 보여줬으니까 한번 정말 그냥 연습하던 노래 그냥 정말 제대로 안 불러도 되니까 이제 막 연습 시작한 노래들 있잖아요. 그런 노래도 한번 그냥 불러보고 다 완성돼서 정말 다 열심히 연습 다 해놔서 그런 노래 말고 이제 막 준비하게 된 노래들도 한번 들려줘보고 정말 준비 안 된 모습도 한번 이제 준비 중 하면서 보여주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얘기가 어 되게 와닿았었어요. 저는 항상 다 완벽히 준비되지 않으면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었거든요. 어 근데 그래 한 번쯤은 그냥 내가 준비하는 이 모습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어 저는 진짜 뭔가 진짜 완벽해야지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라 그래서 어 바다 언니가 진짜 그러니까 소리도 정말 그냥 한 번쯤은 뭐 이렇게도 내보고 저렇게도 내보고 그냥 진짜 혼자서 아무도 안 들리는 곳에서 그냥 진짜 막 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소리를 찾는 방법도 얘기를 해주시고 진짜 되게 많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금 제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때 정말 머리를 막 띵 맞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말로 이걸 설명하기 너무 어려운데 근데 진짜 되게 머리를 한 방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네 맞아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너무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했던 것도 아 뭐 그것도 좋지만 그래도 한번 어 네 그런 얘기하기 너무 이게 말로 표현해서 어렵다. 네. 그래 무슨 말을 해 주시려고 하는지 그게 너무 알겠더라고요. 예. 네. 네, 그쵸 맞아요. 그 조언도 너무 좋지만 그래도 네. 그 얘기를 또 다 듣고 또 제가 하고 싶은 것도 같이 해서 예. 네. 어 강박에서 어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강박에서 좀 벗어난 거 제가 좀 진짜 완벽주의 예 맞아요 어 아름아 오랜만 아름씨 잘 지내고 있는가 언니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공감도 많이 되고 조언도 많이 듣고 가는 것 같아요 항상 고맙고 감사해요 언니도 항상 건강해요 어 고마워요 동생도 감기 조심하고 후 기계 같다 해야 되나? 아 제가 기계 같진 않고 저도 사람인데 저도 그쵸 틀을 깬 모습을 봐야 성장하는 거니까요 그런데도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 힘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연락 좀 하세요 보금이요 보고파요 알겠습니다 연락하겠습니다 너무 바빴습니다 이제 연락해야겠습니다 나는 그냥 K 자체가 좋아 아유 고마워요 내년에도 K 덕에 우리는 행복할 거야 그럼요 제가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소년 시절의 너를 어제 봤거든요 그 영화를 보면서 되게 명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되게 해주고 싶었던 말인데 여러분들은 세상을 지키세요 아 여러분들은 세상을 지킨 그 대사가 뭐야 잠시만요 아 그게 너라고 해야 되는데 반말 좀 할게요 너는 세상을 지켜 나는 너를 지킬 테니 이 대사가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지킬게요 라는 말 해주고 싶었어요. 그 말 하고 싶었어요. 김지연이라는 사람을 앞으로 응원할게요. 어, 고마워요. 언니 너무 멋있어. 오, 저는 멋있다는 말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한 10분 뒤에 케이는 가야 할것 같습니다. 세상을 지키세요. 전 여러분을 지킬게요. 나이 대사 너무 멋있더라고. 영화를 보면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하나씩 깨달음을 얻잖아요. 그래서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희도 K 지킬 건데요. 고마워요. 이제 월요일 심심해서 어떻게 김 K 책임져. 그러게요. 이제 월요일마다 K를 볼 수가 없네. 제가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볼수 있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우리도 K 지킬게요. 아니요, 제가 여러분들 지킬게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지켜주세요. 목이 아프네요. 근데 조금만 하다 가야 될것 같습니다. 목이 좀 아파졌어요. 포켓몬 중에 프린을 왜 좋아해요? 프린이요? 귀엽잖아요. 전 귀여운 거 좋아해요. 그냥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노래할 때도 귀엽고. 그리고 이제 잠들면은 얼굴 다 낙서하잖아요. 그것도 너무 귀엽더라고요. 좋다. 서로 지키며 의지하자.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같이 의지해요. 저도 여러분에게 의지할 테니 여러분들도 저에게 의지하세요. 저는 기댈 수 있는, 기대주고 싶은 사람이니까 많이 기대주세요. 그러려고 저도 더 날아오르고 더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저의 목소리에 힘이 더 생겨야지 여러분들을 제가 더 지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제가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지키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의지할 수 있게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저도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언니 빨리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푹 자면 저 금방 나아요. 저는 목 쉬는 거는 금방 나아서 다행히.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이제 진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올 연말을 이 남은 연말을 더 알차게 보내려고 합니다 난 K 노래 들으면 힘이 나. 그래서 더 열심히 노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연이 그냥 옆에만 있어주면 돼. 내 옆에 있을게요, 항상. 자, 한 5분 뒤에 K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노래. Oh, goodbye days, 이제. 야루가라. 나나나 아니 가사 알았는데 일본 가사 뭐였지? 야사시사가 소바니 여루 이런 가사였는데 나나나 가지 마요 근데 케이 이제 가야 해요 대해 해나 너무 오랜만 노래 부르면 열등감이 올라요? 어? 열등감이 올라요? 열등감이 올라요가 무슨 말이지? 그죠? 굿바이 데이지 원래 일본 원곡은 유이 선배님께서 부르는. 네, 올해는 열심히 달려서 올 연말은 좀 쉬면서 재밌게 보내려고 합니다. 네, 너무 달려왔어서 조금 좀 재밌게 한번 연말을 보내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연말은 좀 진짜 재밌게 보낼 거예요. 영애도 들어왔어.
저희 샵 헤어, 메이크업 친구도 들어왔어. 누나 요즘은 어떤 노래 들으시나요? 요즘은 나 뭐 듣지? 최근에 많이 들었던 거는 넬 선배님의 기억을 걷는 시간 되게 많이 들었고, 그리고 태연 선배님의 블루 많이 들었어요. 운동하면서.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 넌 나의 블루 늘 그랬듯이. 즐거운 연말 보내세요. 여러분 진짜 즐거운 연말 보내세요.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얼마 남았어. 크리스마스 뭐하지?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 굿밤 보내시고, 자기 전에 K 생각 한번 하시고,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K 미사 다시 보고 싶어요. 저도 다시 보고 싶어요. 저도 미사 다시 보고 싶어요.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K와 함께 놀아, K를 놀아주러 들어와 주신 우리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제가 조만간 또 라이브 방송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김케이 내가 많이 아낀다. 내가 더 아낀다. 마지막으로 볼살 점검하고 그렇다면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자요. 내 꿈 꿔요. 제가 꿈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 여러분 굿밤. 굿나잇. 오야스미나사이. 오야스미나사이. 안녕 갈게요. 빠빠. 잘 자요. 뿅.